자, 이번 시간에는 워터마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워터마크 제거 영상보다 조금 덜 복잡한 방법입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블렌딩 모드의 컬러번, 그리고 블렌드 이프,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워터마크 뒤에 있는 원본 컬러를 복원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 다음 스팟 힐링 브러쉬와 힐링 브러쉬를 활용해서 워터마크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디테일 작업을 진행해서 워터마크를 흔적도 없이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직봉투를 이용해서 매직봉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상단에 이 토어렌스 값을 35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가장 선택하기 쉽게 되어 있는 워터마크를 하나 골라서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 이 헐크 어깨 윗부분에 있는 이 워터마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천히 이 D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Shift를 이렇게 선택 영역을 추가해 가 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선택을 해 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밑에 부분을 보면은 선택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선택이 되고 있으니까,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토어렌스 값을 30 정도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셔야 돼요. Shift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자, 나머지도 모두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Shift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상단에 셀렉트로 가신 다음에 이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익스팬드를 눌러서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선택 영역을 1픽셀 정도 확장시킵니다. 선택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로 이동한 다음 하단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버튼 있죠? 자,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상단에 솔리드 컬러,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일단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하단에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버튼 옆에 그룹 생성 버튼 있죠? 자,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방금 만든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룹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 그룹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컬러번으로 바꿀 겁니다. 자, 이 패스 스로우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컬러번으로, 여기 있죠, 컬러번, 컬러번을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난 다음, 자, 계속 이 레이어 패널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일단 화면을 조금 확대해 줄게요. 컨트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이 부분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이 워터마크를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레이어 패널에 솔리드 컬러 레이어, 이 썸네일 부분, 자,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컬러 피커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 이 검정색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회색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 회색을 집어넣게 되면은 블렌딩 모드를 적용해 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높여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계속 수치를 높이게 되면은 점점 워터마크가 배경과 혼합이 적용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올려보세요. 자, 점점 적용되고 있죠? 자, 적당히 뒤에 있는 배경과 동일한 컬러가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브라이트니스 값이 75%일 때 뒤에 있는 배경과 혼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레이어 패널에서 추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그 그룹이라고 적혀있는 레이어의 우측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블렌드 이프 부분을 적용을 할 거예요. 블렌드 이프. 자, 여기에서 언더라잉 레이어. 자, 언더라잉 레이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추가 두 개로 쪼개어져 있는 단추가 있는데,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얘를
분리시켜 줄게요. Alt를 누르고 우측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버튼이 쪼개져 있던 버튼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 버튼을 우측 끝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고, 자,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실 때 화면을 보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지금 그 워터마크 외곽에 어둡게 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이동해 보시면은 그 라인이 사라지는 때가 올 겁니다. 자, 요 정도. 자, 남아있는 라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했었던 우측 단추 있죠? 이 단추도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줍니다.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로 이동해 주면은 워터마크가 거의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OK 눌러 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만든 이 구름 레이어를 복사해서 다른 워터마크 위에 얹어 줄 거예요. 단축키 V를 눌러서 무브툴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 복사된 그룹 레이어를 이렇게 다른 워터마크 위에다가 얹어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를 아무거나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해서 얹어준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를 한두 번만 움직이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도 다 덮어줍니다. 이렇게. 자, 됐죠? 자,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 패널로 이동해서, 자, 일단 작업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혹시라도 수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맨 꼭대기에 있는 레이어부터 백그라운드 레이어까지, 자,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모두 선택을 해준 다음 Ctrl J를 눌러서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 Ctrl 알파벳 E 버튼을 눌러서,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2예요. Ctrl 알파벳 E를 눌러서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 밑에 있는 원본 레이어의 눈은 모두 꺼주세요. 자, 이제 이 복사된 레이어, 이 레이어의 디테일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창 닫아주시고, 자, 화면을 확대해서, 자,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스팟 힐링 브러쉬 또는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두 지워주시거나 하면 끝납니다. 자, 저는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Alt를 누르고 주변에 적용을 할 컬러를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칠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변 컬러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을 해줄게요.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변화하는 이런 경계선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축소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다시 확대해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경계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중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워터마크가 모두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런 데는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하신 것도 좋습니다. 자, 복제 도장 도구 여기 있죠? 이거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하단 부분을 복사할 부분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스파들링 브러쉬로 바꿔서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군데군데 얼룩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조금만 더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스파들링 브러쉬로 요 정도만. 자, 워터마크가 깔끔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워터마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